4세대 한류사의 전함 세 번째 이민호. 꽃보다 남자 이한편의 드라마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심을 사로잡은 이민호. 2012년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당당히 최우수상과 한류특별상을 거머쥐면서 신한류 사례천왕에 등극했습니다. 국내 또 해외에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 그 사랑이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이민호가 되겠습니다. 이민호의 한류 인기는 중국에서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가 출연한 꽃보다 남자, 개인의 취향, 시티헌터는 모두 중국에서 상위권의 시청률을 기록. 한때 중국 팬들 사이에서는요, 시티헌터 인증 노래가 유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389만 명의 페이스북 친구와 한국 배우 중 트위터 팔로우 수 1위를 기록하면서 SNS의 왕으로 불리는 이민호는요, 중국 사이트를 통해 팬들과 실시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13만 5천 건이라는 최단시간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서버를 다운시킨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최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민호 씨를 초대해 10년 특집으로 90분이라는 파격 편성을 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중국 각지에서 1,500명의 팬이 몰려들었는가 하면 방송국 직원들까지 환호성을 질러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중국 안에 이민호 있다?